우리 병원이 30일 저녁 병원 강당 송원홀에서 스마트 병원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워크숍은 스마트 병원 구축을 위한 비전 선포 및 교직원 대상 로드맵 공유를 위해 마련됐습니다. 스마트 병원이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로봇공학, 빅데이터와 클라우딩 등 정보통신기술이 접목된 미래형 병원입니다. 우리 병원은 새 병원 개원에 맞춰 스마트 병원을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박상은 병원장은 현재 3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새 병원이 1년 정도 지나면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을 것이라면서 새 병원이 스마트 병원의 전형으로 우리나라 병원계에 우뚝 설 수 있도록 있는 힘을 다해 TFT 활동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워크숍은 비전 선포식, 비전 공모 시상식 등의 순서로 이어졌으며 시상식에서는 코가 로보틱스의 서빙 로봇이 등장해 비전 응모자 상장 수여를 돕고 축하 인사도 전하며 눈길을 끌었습니다. 워크숍에서 스마트 병원의 비전을 선포한 백무준 부원장은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진료 및 업무 효율 향상, 환자 안전 강화 및 편의 증대를 주요 컨셉으로 스마트 병원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백 부원장은 새 병원 개원까지 스마트 기술 및 스마트 솔루션 도입은 물론 안정화를 차질 없이 진행해 정보통신기술과 의료서비스와 융합된 혁신적인 환자중심 스마트 병원을 완성하겠다고 각오를 밝혔습니다.